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이번 전국곡은 안양 평촌입니다. 일기신도시 평촌이요? 네. 일기신도시 평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잘 알아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할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도 댓글에 네. 은근히 또 해달라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항상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는 하죠. 여기잖아요. 네. 안양이 생각보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약간 분지 느낌도 나요.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위쪽에는 과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해 있는 곳들. 지금 안양 평촌은 이제 동안구에 여기가 이제 평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접해 있는 곳들이 지금 뭐 광명부터 시작해서 군포, 또 옆에도 의왕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양, 의왕, 군포 좀 합쳐가지고 또 같은 생활권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평촌인 거잖아요. 네. 평촌 입지는 뭐 지금 여기가 이제 평촌이거든요. 딱 이 보면 반듯하게 예쁜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막 구도심이라서 길이 이제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쪽은 이제 깔끔하죠. 이거 형태를 딱 보면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4호선이잖아요. 그렇죠. 4호선이 있고 요 위쪽 동네가 있고 아래쪽 동네가 있거든요. 이게 아래쪽이 더 크잖아요. 네. 어디가 크냐도 중요해요. 왜? 여기서 이제 1급지가 어디냐를 지금 봐야 되니까 안장 같은 거 볼 때 어떤 분들은 저 위쪽을 뭐 평남, 평북 내 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사이드에 오른쪽 왼쪽에 일자리를 넣어놨죠. 일반 공업 지역도 있고 또 중공업 지역도 좀 포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역세권으로 해서 중상업지구 예쁘게 놔놨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을 때 아래쪽은 상업지구 하나 더 있죠. 네. 이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원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들이라서 학원들이 들어오기에 딱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그만 공원이 있고 상업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학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죠. 물론 위에도 뭐 사람들 다 나름 좋아하라 하고요. 평촌의 뭐 특징 하나만 뭐 잡으러 간다면 학원가 아닐까요? 맞아요. 일단 뭐 일기 신도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학군 뭐 학원가 형성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학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뭐 대치동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 또 분당도 좋기는 한데 분당도 나름 좀 비싸기도 하고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선택하기에는 가성비 학군지 정도로 뭐 안양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서울에는 중계가 있다면 경기에는 평촌이 있다? 아 그렇게 예약할 수 있죠. 사실 그거 없으면은 지금의 평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군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 안양이 다른 독보적인 이유가 바로 학군이 있거든요. 학원이랑 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단지별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양에서 평촌에서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일자리가 중견기업들, 조그만 회사들, 사업들이 여기 쭉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가 같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권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쪽 상권이랑 좀 더 가서 이쪽 상권 좀 분위기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백화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 뒤에 돌아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먹고 하기에 딱인 상권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또 여기 역세권을 대단히 좋아하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상권이긴 해요. 상권이 한 요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 이쪽은 다 학원가니까 일반적인 술 먹는 학원, 그 술 먹는 상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 외에 여기 뭐 단독주택들, 여기 상가주택 이런 것들 좀 사이사이에 뭐 조금 목걸이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들 좀 있고요. 뭐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엔 딱 적당하죠. 네. 그거 말고 이제 이게 평촌에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좀 새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워낙 이제 오래된 구축들만 존재하다가 지금 이제 좀새 아파트들 약간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들 좀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센터가 좋은데 새 아파트는 약간 외곽에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센터에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하나 있죠. 평촌 더샵 센트럴. 요게 그나마 여기 안에 안쪽 블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촌하고 딱 붙어 있으면서 대단지이면서 브랜드이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현재 평촌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대장 아파트 역할을 나름 하고 있죠. 입지 좋은 구축보다 지금 더 비싼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상부성이 좋으니까. 아... 입지만 놓고 보면 여기보다 이쪽이 제일 좋죠. 공원은 가깝고 역에서 가깝고 상업지 가까우면서 학원 가까우면서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도 괜찮고 모든 것들이 딱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안양 평촌 이제 조금 아까 확대해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슬라이스를 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반토막 내가지고 위쪽도 괜찮긴 한데 아래쪽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그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학원가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 덩어리도 이게 좀 더 커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원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또 중학교라든지 학군이 여기가 더 선호돼요. 그러니까 좋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가 좋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아래쪽에서 또 슬라이스를 내면 이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쪽들 여기가 좋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된다고 하면 여기 현대 홈타운, 귀인 뭐 현대 홈타운 이런 친구들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 있는데 이 평형이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평형이 커요. 그래서 선호도가 이쪽이 좀 높고 여기는 좀 더 작은 평형이라서 그 다음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 고만고만한데 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평형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쪽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그리고 역하고 좀 가까울수록 이렇게 아래쪽 블락 먼저 보고 그 위쪽 블락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항상 센터가 제일 좋네요. 항상 그렇죠. 외모님, 그럼 저기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는 네. 사실 좀 이 내에서는 외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오로지 상품성으로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평촌하고 접해 있는 부분도 뭐 나름 장점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 평촌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원가랑 여기 이제 중학교 학군을 이용 못하는 거는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지하철역하고 조금 가까운 곳에 여기 뭐 이런 곳에 또 새 아파트 들어오면 또 결국은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뭐 평촌하고 좀 가까우면서 상품성이 좋으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시세 한다고 봐서요. 학원은 확실히 이용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워낙 또 여기는 또 그 학원차가 잘 돼 있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학원 보내는 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형님, 그리고 저희 여기 네. 안양에 또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일단은 뭐 인덕원역 쪽에 뭐 GTX C 노선 뭐 호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체크를 잘해야 될 게 여기죠. 안양 운동장역. 네. 요거는 이제 저기 서판교하고 쭉 지나가서 뭐 월판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일자리가 있는 판교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생기면 진입이 엄청 쉬워지죠. 대중교통으로 넘어가기가. 이제 그랬을 네. 때 여기 역하고 가까운 단지가 요 두 녀석이거든요. 한양, 네. 한가람 한양이랑 샛별 한양. 이런 친구들 아마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밑에 있는 그 학원과 가까운 아파트들보다 네.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건 아닐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학군이기 때문에 학군이랑 학원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요 전체 위쪽 블락에서 역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먼 친구들보다 가격을 역전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교통호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탄 인덕원선 해가지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영통 지나서 가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의왕 지나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여기 평촌 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쪽에서 역이 생기려고 하는 호재는 있죠. 인덕원선이 여기
혹의 사거리역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건 나중에 될 이제 여지가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센터가 더 인기가 있겠죠. 그래도 학원과 못 이긴다. 네, 학군지를 못 이긴다. 학원뿐만 아니라 여기 학군이 이제 평촌 중학교랑 여기 범계 중학교랑 이런 중학교 엄청 선호하거든요. 기인중이랑 이거를 못 이긴다는 거지. 아, 레몬님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한 번씩 포인트별로 네. 찝어주셨는데 네. 그럼 안양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양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학군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기 학군지 중심의 아파트 단지를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교통 호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체크를 뭐 하시면 좋죠. 근데 그렇지만 그 호재가 여기 안양 전체 입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당연히 수혜를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지 중심으로 조금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로 인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긴 힘들다. 네, 대세 역전을 할 수는 없다. 아, 의문님 이제 가격 알아볼까요? 아, 뭐 가볼까요?